자, 갑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중고로운 평안하라는 게임이고요. 다들 아실 만한 그 평화로운 중고나라? 예, 네, 그 게임인 것 같죠. 이거는 이 게임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그 중고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를 간접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이 게임을 통해서 한번 즐겨보는 내용입니다. 뭔가 되게 컨셉이 재밌지 않습니까? 500명이 평가를 한, 500명이 별 5개를 주는 게임이고요. 별점은 4점, 몇이었더라? 4.1인가 4였나?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별점도 상당히 높은 4점대 이상 게임입니다. 너무 참신해서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깔았습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시작. 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되게 일단 작아요, 화면이. 지금 방송으로 나가는 화면보다 더 작고요. 약간 되게 글씨가 튕깁니다. 저는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좀 튕기는 것 같은데 일단 해보죠. 창고는 뭐야? 성실한 초보자. 아직 포장 안 뜯은 에어컨 800에 팝니다. 게임기 팔아 이 정도 공짜임. 권총 7천만에 팝니다. 신작을 비해 중고 스마트폰, 중고 MP3, 전기밥솥. 대기. 전기밥솥 살 거야. 보유지 효과 생활력. 연락해보죠. 내가 가진 돈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연락하시고. 50만원 있으니까, 그게 재미 아이가. 아내 안녕하세요. 제시 금액을 입력하세요. 여기서 그냥 입력하는 거야. 그냥 내고는 뭐야? 이거는 40만 원으로 시작을 하자. 내 생각에 날 강도다. 내고 갖고 싶어. 42만 원. 야, 이 42만 원. 노노. 게임 재밌네. 내고 43만 원. 아, 왜? 이제 솔직히 이제 밥솥을 중고밥솥 45만 원인데 그만하시죠. 어떤 밥솥이길래 요즘 밥솥을 안 써서 모르겠네. 아, 폰게임입니다. 아, 너무 크다. 채팅창이 줄이자 좀. 너무 크다. 더 빌어보시죠. 아, 빌기만 하자 그러면은 빌어봐. 아, 이거 더 올리면 안될것 같은데. 한 번만. 야, 샌드? 근데 솔직히 너무 내가 깎긴 했다. 160만 원은 뭐야? 구매. 아, 그냥 그럼 이러면은 저기 돌아가자. 돌아가고. 아, 실내도 깎여? 아, 50만 원 가자. 야, 50만 원밖에 없어. 뱃째. 인내가 바닥났어. 야, 잘 만들었는데 게임 너무? 창고. 성실한 초보자. 되게 잘 만들어. 실내도 깎였죠? 뭐야? 아, 시작하고. 싼 거부터 사자. 게임기 팔아요, 공짜임. 400만 원. 중고 스마트폰 2,500. 아, 돈 어떻게 벌라고? 헤드셋 팝니다. 헤드셋. 안녕하세요. 저희 15만 원에 가자야. 납득을 한다고? 오, 야, 뭐야, 진짜야? 아, 뭐야, 12만 원에 팔 의향이 있었다고? 아, 예. 그냥 알려주지 마. 기분 좋게 끝내. 예, 그, 내 용돈 이거 어떻게 그럼.
자, 그럼 이제 내가 이거 창고를 어떻게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 창고. 아, 대기. 아, 너무 튕겨. 일단은 다 해보고. 아, 일단은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 내걸 틀까? 아, 소리를 틀자. 우리 저작권이 허가된 유튜브 음원을 틀어보겠습니다. 내 혀가 닫고이네요. 일단 대기해. 벌써 나갈라 그래. 이제 시작했는데. 맛은 봐야 될거 아니야. 아, 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인디언 소환할 뻔했는데 얘는 아니고. 그럼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아, 일단 새로 고침 보고 하죠. 다 비싸서 지금 못 사니까 MP3도 30만 원이네. MP3 살 걸. 새로 고침. 재력과시 10% 에어컨 팝니다. 고급 와인 아파트를 팔아요. 원룸 팔아요. 이게 뭐 어떻게 써놓은 거야 이 금액이? 10, 100, 1000, 10만, 10만, 25만 원에 판다는 거 아니면은 25만 원이라는 거겠죠? 아, 아니, 아 뭐지? 뭐 어떻게 적어놓은 건지 모르겠네. 10, 100, 1000, 10만, 100만, 100. 어떻게 적어놓은 건지 모르겠어. 800만 원, 1500만 원. 이게 살수 있는 게 없어. 살수 있는 게 없어. 일단은 사보자. 에어컨 팝니다. 에어컨이 그나마 제일 싼데 와인 살까? 와인 사실 이렇게 안 팔지. 이게 재미 아이가. 야, 3만 원에 산다 내가. 사실 3만 원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보니까. 입력이 안 돼. 대기. 야, 5만 원. 야, 그래. 그럼 그만하자. 그만해. 실루도 깎고. 아, 이거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 금액이. 35만 원. 아, 이거 돈을 어떻게 내가, 돈을 어떻게 해야 돼? 용돈을 광고로 보는 거야? 아, 창고에서 파는 거뭐 그런 거안 돼? 밥버거에 계란을 추가하는 새싹 회원. 아, 너무 멈춘다 근데 게임이. 되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되팔기 20. 오, 되네. 아, 이렇게 파는 거네. 아, 이렇게 그럼 비싼 거 팔아서 넘기자. 시작. 일단 이거 20만 원에 올라왔던 거죠? 깎는 만큼 돈이 되는 거구나. 야, 이거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냐? 2만 원에 팔아라. 가 작은 거 알아. 정윤지 24 백수. 아, 되게. 아, 응도 좀 해. 2만 원, 2만 원, 2만 원. 구매. 뭐 2만 원에 팔겠다고? 아, 이건 논리를 하는 거 같잖아. 가격도 놀리는 건데. 3만. 아, 3만 원이면 충분하지. 저런 거를 내가. 자. 이게 최대 같은 드립을 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야, 8만 원. 야, 50만 원, 50만 원. 야, 50만 원. 아니, 뭐, 이거 어떻게 깨라고, 이거를. 아, 제일 싼게 800인데 어떻게 55만 원으로 저거를 깎고. 원룸 팔아요. 평화나라에 신고합니다. 수고. 뭔 소리야? 아, 너무 끊겨 진짜 게임이. 진행이 안 돼. 아, 자. 제발. 제발.
왜 이러냐? 게임? 잠깐만요. 네, 화면 돌아왔다. 이거 팔렸고, 수집률. 새로운 게 필요해, 새로운 거. 30초 뒤에다가 이거 리셋을 하자. 아, 이거 게임 멈춰서 시간이 안 가. 대기. 게임 멈춰서 시간이 안 가. 20초 갔다. 대기. 7, 6, 5, 4, 3, 2, 1. 새로 고침. 왔다. 가자. 야. 20만 원 내놔. 멈춘 거지, 이거. 알았어. 내가 30만 원에 살게. 어때? 야! 아니, 선풍기를 대체 얼마에 팔아먹으려는 거야, 이 인간은. 35만 원. 그래. 일단은 바꿔. 더 싸게 될것 같은데, 일단은 받아. 돈이 너무 급해. 구매. 창고에서 팔아주고요. 어차피 5만 원은 남는 거 아니야? 이거 장사인데 완전? 멈췄어. 그쵸? 아, 여깄네, 선풍기. 선풍기. 되팔기. 자, 이런 게임이었고요. 되게 참신하네요. 이렇게 게임을 구매를 해서 창고에 되파는 형식의. 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 되게 재밌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애플레이어랑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애플레이어가 몇몇 게임들이 호환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게임 되긴 하는데, 막 제대로 안 멈추면은 재밌게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재밌네. 이름이 뭐 올라가기도 하고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은데, 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그럼 뭐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